뭔가 지금 아무 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막 할게요. 세이브 되니까. 진짜 파임 할 때 2회차부터는 그냥 캐주얼 모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정신 건강에. 아니 다른 루트는 모르겠는데 아면은 2회차는 진짜 캐주얼 모드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안해 타쿠미. 혹시 내가 가까이 있었더라면 더 빨리 눈치챌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백야에서는 빨리 눈치를 채서 타쿠미가 저 꼴이 안 나죠. 뭔가를 선택하면 다른 뭔가가 희생돼 버려. 알고는 있지만 하지만 이 얘기가 그 얘긴가 보네요. 그럼 저 그냥 이 얘기만 했을 때 뭔 말인지 몰랐는데 백야를 해보니까 이게 왜 아쿠아가 이러는지 알겠네요. 적어도 나도 카무이처럼 이 길을 선택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몰라. 사실은 이제 두 번 다시 사용할 생각은 없었지만 내 금단의 노래의 힘으로 너의 이 저주를 약하게 해줄게. 하지만 이 힘을 사용하면 나는 타쿠미, 리오마 혹시 내가 그쪽에 간다면 너희들은 화를 낼까? 그렇지 않으면 야, 이 노래는 대체 힘이 뺏기고 있어. 어쩌사 어쩌사 모두 나를 방해하는 거야. 그 벨기에에서도 타쿠미가 저거 저 말하면서 되게 찌질거리면서 나오죠? 시작했다. 잠깐 저장해야죠. 다행히 저장이 돼서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되네요. 레온도 누나나 카밀라 누나가 맨날 카무이 형만 보는 것 같아 막 이러고 타쿠니도 그러고 진짜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레온도 좀 찌질거리는 게 있었죠. 잠깐만 이번에는 이거 프리츠 되게 짜증나니까 이거 둘 다 얘네 둘 다 이거 입 막아버릴까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전투주의를 익혔습니다. 플레오가 얘네 둘 다 입 막아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앞으로 가게. 펠리시아 불안한데. 빨리 앞으로 가죠. 근데 얘 누가 죽이지?
스피커 33이요. 얘 마법으로 죽여야 될 것 같은데. 48. 이거 레온이 피할 수 있을까요? 이거 빨리 한 번에 다 처리해버리고 싶어서. 하긴 못 죽이면 다시 세이브 하면 뭐 돌리면 되니까. 얘네 빠르게 몇이야? 와. 모르겠어요. 이번에 캐주얼 모드니까 뭐. 이따가 칠란 증멸 써가지고 얘까지 얘네 둘 다 죽이고 그러죠. 이쪽에 이따가 마법 막아야 되는데. 아, 누가 막죠? 아, 진짜 이번에 암기 같은 애들이 다 쓰레기로 커가지고. 아, 이쪽으로도 오네요, 얘네. 여기는 플라넬이 죽여줘.
일모서라. 마이츠 에포닌한테 이거 빠져나가게 했었으면 아 좋았을 텐데. 일모자라죠. 진짜 이번에는 마법사킬러가 암기가 진애가 마법사킬러 암기 쓴 애들 중에 마법사킬러가 없어서 진짜 힘드네요. 여기 막아야 되는데.
쓰기처럼 폴란과 되게 묶이하네요. 마법 쓰기기 가지고 있는들이 되게 묶이해. 여기를 시구레랑 레온이 막아야 될 것 같은데, 레온은 공격도 해야 되는데. 네, 이따 다시 오세요, 톡톡이. 아까 극상부터 매니저 버텨드려서 죄송해요. 어느 날 까먹어가지고. 네, 다녀오세요. 그러고 보니까 역대 파엠 보스 중에서 이렇게 맨바닥에 있었던 애가 있었던가요? 보통은 다들 옥좌 이런 거에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얘는 그냥 맨바닥에 있어. 왠지 처량해. 이번에도 레온이 타쿠미 잡을 수 있을까요? 아, 근데 복수 조심해야 되죠. 48. 게이지 관리 잘하면은 타쿠미 레몬이 라이트닝으로 한 방에 죽일 수 있을. 아, 그래요? 저 문장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김으레 같은 경우는 자기 자체가 아예 날아다니고 있었죠. 아, 이거 어떡하지? 아, 몰라. 가 그렇게 방어가 좋진 않네요. 얘가 때려야 되나? 용살창을 루츠가 쓰면 좋을 텐데. 네, 드래곤 마스터가 3레벨이 B까지밖에 안 올라갔고.
얘 방어 쩌네요. 얘랑 일단 얘 죽이고 얘는 안구하로 얘는 안 구하러 가도 되죠? 일단 아 얘는 아 제로한테 은화를 받아갖고 가야겠네요. 아니 제로가 에프린한테 그 철공 연상한 거 받아서 때려야겠네요. 맨날 일 모자라. 근데 이제 제로랑 에포닌이랑 분리시키고 스크메르트를 넣어야 되겠네요. 얘네들 알아서 자멸하러 오겠죠 이제.
로베르트 놓고 가야겠다. 아, 얘 치료 못하네요? 아, 얘랑 같이 있으면 추격이 안 돼. 아. 아, 제로도 두 명이면 좋은데. 제가 그때 얘를 어디서 때렸지? 제가 1회차 때 얘를 여기서 때렸는지 여기서 때렸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거 중요한데. 내가 얘를 어디서 때렸더라? 맞다, 이번에 이거 해야 되죠. 이번에 배리어 쳐야 되죠. 카무이는 얘 못 죽이겠지. 아, 1회차 때 조커랑 디아가 그리워요. 여기 조커랑 디아가 여기 막을 겸 여기 실란증을 써가지고 얘 구해갖고 왔는데. 아, 여기 지팡이 춤 또 있죠, 여기. 아, 디아랑 조커. 근데 지금 시골가 여기를 막아야 돼서요. 아, 진짜 암기 쓰는 데가 없어.
아, 루츠가 용서해줬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레온이 얘를 죽이고 폴레오가 여기서 지팡이를 뜯어 얘 본인 제공시키고 아쿠아가 여기서 제공시키고 몇 칸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한 칸 모자라. 시구레가 알포닌한테 속도의 매치 해줄 수 있겠네요. 지금 레온이랑 폴레오가 여기를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얘는 또 누가 죽여. 레온이랑 폴레오가 막아야겠다. 저러고서 어찌겠지. どうってことないね. 맞아, 지금 친한 재미로 없잖아. 우사체는 친한 재미를 못, 홍대 이용 못하네요. 직접 여기까지 가야 돼.
얘가 가지고 있다는 지팡이가 칠란증열만 있으면 될까요? 아, 이거 화장거리 1에서 10이네요? 와, 이거 진짜 잘하면 2턴 만에 깰 수도 있겠다. 빠져나가기 있으면은 에프닌이랑 제로한테 빠져나가기 있으면 이거 2턴 만에 깰 수도 있겠네요, 진짜. 칠란증열 써가지고. 네, 나중에 위크닉스 쓸 거예요. 여기는 우츠가 막으면 되죠. 아, 진짜 얘가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슈라들이 되게 명중률이 낮아서 좋네요. 이따가 지크베르트가 용맥 발동해야겠네요. 지팡이 춤 두 명 남았으니까 두 명 죽이고 각각 슬란증열 쓰면 되겠죠. 제로가 얘를 죽이는 게 낫겠죠? 지금? 이쪽보다? 왠지 이쪽은 알아서 자멸하러 올 것 같으니까. 용맥은 지크베르트가 발동하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이러다가 프리즈 걸리면 이제 수망하는 거죠. 잠깐만, 근데 제로 여기 있어도 되나? 아, 되네요. 아, 얘네 공격 범위에 들어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자, 이제 길을 열어줘. 잠깐만, 얘 괜찮겠죠? 이거 키 반 깎이는 건데 이거 얘네 데미지 거의 못 주니까.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지? 딸한테 잘 보이고 싶었나봐요. 한번 이봐. 죽을 뻔했어! 복수로 죽였네요. 아, 레온. 守ってみせ. 強そうだ. 大丈夫か? ちょっと 하나만 못 사겠어요. 그거 나쁘지 않... 아 깜짝이야. 아, 레온 게이지 없으면 죽을 뻔했네요. 아, 그래도 얘한테 이거 안 걸어서 다행이다. 메이드가 칸나를 괴롭혀서 다행이네요. 바보같이. 아, 이제 다음 턴이면 반가우신 손님들이 나오죠. 반가우신 분들이, 그분들이 나오시죠, 이제. 강자의 활은 공진으로 쓸 때는 힘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완전 개꿀이죠. 저장해도 될까요? 저장할까? 자, 저장할게요. 어차피 이거 2회차니까 마음 같으면 여기까지 가갖고 이거 해버리고 싶은데.
진짜 그거 칠란증이야. 아니 빠져나가기 힘드면 여기까지 그냥 가는 건데. 네, 빠져나가기 저 별로 그 임요 스킬이라고 생각했는데 필요한 스킬이었네요. 그거 진정 빨리 깨려면. 지금 해머를 누가 갖고 있지? 아 해머 누가 갖고 있어 지금? 헐 이그니스가 갖고 있네. 야, 닌자도 한 번에 못 죽여? 적당하게 잘했네요. 닌자도 한 번에 못 죽여, 카무이.